국토. 여러분은 국토라는 단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국토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,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 영역으로 영토, 영해, 영공을 말하며 국민 생산활동의 기반입니다. 아무래도 말들이 너무 어렵죠?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? 전 산에 오르면 어렸을 적 아버지와의 시간이 떠올라요. 종종 함께 산에 오를 때면 아버지께서는 나무나 꽃의 이름들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. 또 산딸기나 오디는 언제가 익은 건지, 풀피리는 어떻게 불어야 하는지, 아버지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영토 덕분이었겠죠? 산보다 바다를 좋아하신다고요? 저는 바다를 보면 어머니와의 추억이 떠올라요.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바다를 보러 갔던 첫 기억. 고개를 돌려도 끝이 없는 넓은 바다. 끊임없이 움직이는 배들. 방파제에 부딪히면 반짝이며 부서지던 파도들. 이건 안전하게 우릴 감싸주는 영해가 있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이번엔 하늘 높이 올려다 볼까요? 파일럿을 꿈꾸던 형과 바라본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. 하늘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. 하늘을 나는 재밌는 상상부터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떨지.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. 깨끗한 우리 하늘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것. 다른 얘기도 해볼게요. 전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. 제가 사는 동네 혹은 여행을 간 곳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. 맑은 날씨에 하늘의 구름 모양, 해맑게 노는 아이들, 오랜 시간을 담고 있는 장소들,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,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안전한 국토가 있어서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. 과거가 배어있고 현재가 튼튼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,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이 안전하게 쌓여가는 곳. 때론 든든하게, 때론 친근하게 있어준 우리 국토. 국토야, 고마워.